많은 사이비 종교가 신학을 무시하죠. 신학은 인간의 학문이고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고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석도 인간의 책이라고 말하며 못 보게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정보의 차단이죠. 자신들만 비밀한 것을 깨달았다고 신도들을 세뇌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미천이 드러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는 자체가 신학이죠. 사이비 종교가 사기를 치는 건데 너무 고상하게 포장해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결국 신학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방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신학 중에서도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직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죠. 여러 사람들이 조직신학에 대해 정의를 했는데 쉽게 설명하면 어떤 주제들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론,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독론,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론,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규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성경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존재들로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입장벽이 높아요. 용어하며 신학자하며 이런 걸 혼자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조직신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입니다. 이 책은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 쓰였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보수적인 장로교회의 신학적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요. 이 책이 문턱이 낮은 이유는 일단 글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2020년 2월에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이 성도들의 신학함을 도울 좋은 도구가 되길 바란다 라고 추천사를 쓰기도 했거든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중심으로 성경론, 창조, 섭리, 기독론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종말론이나 교회론 등은 없습니다. 저자가 서문에서 2권에 다룬다고 했고 현재까지 2권은 안 나왔고요.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교리적 명제를 제시하고 성경 본문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성경 본문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교리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조직신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인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저자는 조직신학이 신학자들의 산물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자연스레 마주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혼자 읽으셔도 좋지만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활용하기가 용이합니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5분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챕터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한 걸음 더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읽은 챕터를 정리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시면서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각 장마다 인도자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든 아니면 한 권을 마치고 더 깊은 심화 과정을 만들든 여러 방식으로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엄한 것 좀 그만 가르치고 이런 책으로 소그룹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학, 그 중에서도 조직신학이 참 무시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신학은 뼈대와 같아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기초를 이 책을 통해 잘 닦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조직신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추천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